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최순실 씨 공황장애 혹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요. 조카 장시호 씨 동행명령장을 받고 오후 3시 반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집중 질문 대상인 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내내 모릅니다라고 하는 답변만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어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장외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합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외청문회입니다. 청문회를 한번 청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뭐 어제부터 보죠. 이 재벌 총수 청문회. 그야말로 이재용 청문회다.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 김기춘 청문회. 자, 어제 오늘 청문회 합쳐서 총평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텔레비전으로 화병이 좀 도지지 않았을까. 네. 뭐, 법률 미꾸라지 쏙쏙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네. 어제나 오늘이나 뭐 주요 등장인물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재계의 파워 엘리트들. 아, 그렇죠. 뭐 총수들. 오늘은 네. 이제 뭐 김기춘 주로 답변은 고 누구죠? 요즘 하도 외워야 할 사람들 이름이 많아서 고영태. 네. 고영태 증인이 가장 활발하게 증언은 했지만 그래도 초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몰렸는데 아시겠지만 김기춘 실장은 이 나라 관계와 정계의 뭐 실력자이자 파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관계의 파워 엘리트들의 추잡함, 비겁함, 비열함, 네. 뻔뻔함. 그리고 위기에 몰린, 궁지에 몰린 인간의 뭐 자연스러운 행동 반응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자기 자신의 죄를 좀 줄이고 싶고 벌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건 뭐 본능에 가까운 것이긴 한데 자연인 아무개들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거나 공인 그 자체들 아닙니까? 네. 증인들, 주요 증인들이 그렇다고 보면 참 허탈하다. 이것밖에 안 됐나? 아. 우리의 민낯이. 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이것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래서 화병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소국장님께서는요. 에, 저도 뭐 어쨌든 이 증인들의 어떤 성의 없는 답변, 네. 모른다, 뭐 말할 수 없다, 뭐 검찰 조사에도 이미 다 말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상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어차피 또 앞으로 특검 조사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자체는 뭐 실망스러운 건 기본이지만 어쨌건 증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용 있는 것들을 뭐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뭐 진작부터 봤던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더해서 이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증인들이야 원래부터 뭐 다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기 방어 본능은 원래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것을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네. 치밀하게 몰아가야 그나마 내용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본인 얘기를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시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찔러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많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네. 자, 오늘 청문회는 뭐 돌발 질문으로 가죠. 여기 두 분은 뭐 워낙 역량이 탄탄하시니까 지금 소국장님이 말씀 주신 김에 그럼 어제 오늘 해서 예. 저 이 위원님 예. 베스트 질문자상은 누군가요? 아, 제가 뭐 풀타임으로 이틀치를 다 보진 네,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상적인. 봤는데 그냥
좀 저급하고 창피하지만 네. 제 나름대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정말요? 어우, 준비해 오셨네요. 잘해 오셨는데. 네. 검사 출신들에게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네. 1인당 7분밖에 안 되니까 네, 네. 한계가 단문 있죠? 단답으로 팩트만 파고 들어가는 거는 비검사 특히 기자 출신이 좀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박영선 5명을 골랐고요. 3명은 새누리당이고 둘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 이게 여당이 더 많네요. 네. 네. 사람 수로는 여당이 많고 제가 고른 1위는 박영선 의원. 특히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아주 단문 단답에 꼭 필요한 팩트에 네네. 접근하려고 한 거 네. 호통 하나도 안 쳤어요. 그래도 저 사자성어 했잖아요. 불로소득. 예. 네. 두 번째는 안민석 의원 투지가 돋보였고요. 뭐 열혈 청년 같았습니다. 또 뭐 미국까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서 울분을 지금 정지하지 못한 건 좀 있지만. 아까 오후에는 장시호 씨하고 좀 훈훈하던데요. 네. 예. 공동 3위 하태경 장재원. 하태경 장재원. 네. 예. 네. 뭐 전경련 해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좀 꼭 필요한 거 하나. 사실 7분 안에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얻어내고 싶은 거 하나만 차근차근히 조여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 네. 스킬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은 좀 열혈인 점은 조금 남긴 했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고요. 황영철 의원도 그 질문에 임하는 태도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실망스러웠고 정서를 대리 해소시켜준 점에서는 몇몇 분을 고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 프로에 또 올해 나오기도 했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 아, 저 아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네. 토로하던데 마치 네, 그 무슨 이게 시리아 방성대곡을 보는 듯한 네, 그런 오늘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네. 천당 가기 어려운 인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네, 역사 앞에 떳떳하라. 네. 절규를 하더군요. 자, 그럼 소국장님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아, 저는 어제 오늘 청문회를 100%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많이 본 편에 속합니다. 네네. 이렇게 저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역시 제일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질의하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게 질의를 했고 네. 본인의 주장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네네. 아니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네. 말 그대로 정말 이 청문회 질의를 예, 했고 아니요. 네. 예, 정확하게 그걸 했고 우리 어제 같은 경우 본다면 내용을 이끌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손경식 그 CJ 회장과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게 하게 하는 과정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또 그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청탁을 안종범 수석이 했다라는 네. 부분을 또 이끌어낸 것이 김경진 의원의 질의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 많이 인용도 됐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이 새 남자의 정치수다 과거 파트너라 좀 후하게 점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에 그렇게 영향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인맥 점수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경진 의원한테 제일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주고 싶은 사람이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 의원인데 어쨌거나 저 여러 가지 준비해서 질의하는 거 보면 내용 있는 질의를 많이 하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 이렇게 정말 청문회 자체의 그 어떤 수준을 높이는데 내용성을 채워가는데 굉장히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황영철 의원도 굉장히 좀 네.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의원입니다. 자, 이거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워스트 한 분을 골라주신다면요? 증인이요? 의원이요? 아, 의원이죠. 의원. 증인이야 뭐 다 피하고자 나오는 인물들일 테니까. 워스트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고민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그냥 좀 돋보였던 사람.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가죠. 자,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다 인맥으로 얽혀 있습니다. 두 분 약간 곤혹스러워하고 계신데요.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동행명령장. 증인들은 왜 나오지 않는가 이거예요. 위원님 어떻게 해야 좀 이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증인들이 안 나오면 이게 청문회가 안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불응시 처벌권을 강화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네. 지금 이건 영장이 아니잖아요. 동행명령장은.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에서 참고인 피의자로 소환할 때 네. 강제수사에 들어가 소환할 때 불응하면 구인장 체포영장 그건 뭐 꼼짝없이 응해야 하는 법률적 명령의 령. 네. 근데 동행명령장은 그거와는 성격이 다르니까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이 싫다
부동의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뭐 한두 해 겪었던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을 손대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이럴 텐데 그 자발적인 참석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 인간의 선의에만 뭘 기대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처벌도 두렵고 또는 뭐 카메라 앞에 나서서 뭐 하고 싶지 않다 또는 뭐 인격살인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될 텐데 저는 그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아, 강화해야 된다. 소국장님께서는. 저 이 문제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 동행명령장 그에 앞서서 이른바 이제 출석 요구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병우 전 저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서 자체가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우병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행명령이든 기타 뭐든 간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병우 전 수석처럼 아예 출석 요구서 자체를 안 받는 쪽으로 어딘가 잠적해버리면 그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잠적하는 증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행명령장 오늘이 27명이었거든 증인들이. 맞습니다. 그중에 14명이 안 나왔어요. 절반 네, 이상이 네. 안 나왔습니다. 그 14명 중에서 3명을 뺀 11명한테 네.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11명 중에서 장시호 씨 한 명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14명이 됐죠, 오후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불출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행명령장을 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나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네. 비서관 전부 다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네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더 핵심이죠? 이번 이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법적인 보완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고위 공직자였던 인물이잖아요. 네. 국정의 최정점에 있었던 민정수석이었죠. 청와대 안에서. 예.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잠적으로 지명수배하고 문자로 출석 통보해서 안 나오면 또 지명수배해서 체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근데 그건 수사권을 가진 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국회 청문회는 수사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다 보니 오만 가지 네,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저 우리 최영일 진행자의 말씀이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아주 한마디로 대변하신 거라고 보는데 식자우환. 뭐 법을 아는 뺀질이? 아. 이거 방송용어 아니죠? 아.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미꾸라지 뱀장어 다 합친 것보다 더 얄밉고요. 네. 가출 투쟁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아, 그러게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에 또 안 들어오고. 이 언론사 기자들이 저 장모 집에 있다 하고 어제 속보가 그래서 오늘 뭐 있는데요. 별장도 가고 막 그랬던데 네. 법원에서 발부, 법원 문서 중에 꼭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게 있고 네.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거주지로 충분히 여길 만한 상응하는 조건을 말이 어렵습니다. 네네. 법률 용어가 네. 법원 용어가 이것도 쉽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충분히 인정할 만한 곳에 뭐 주민등록표상의 구성원이 수령했을 경우는 수령한 걸로 인정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동행명령장은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네. 수령하지 않은 한 송달되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걸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번 기회에 안 고치면 또 유야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석 요구서를. 네, 네. 하지만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이건 못 받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온 사방에 다 뉴스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그렇죠. 알면서 어딘가에 이제 그 주소지를 떠나서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사실 이른바 범죄의 질로 본다고 하면은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반드시 근거 조항을 법 조항을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지금 뭐 벌금형 이런 거 없이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실형을 몇 년 이상 한다든지 한마디로 이 부분은 국회의 권위를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네. 거고 그 얘기는 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죄가 필요하지 않나 자, 싶습니다. 두 번째 여쭤봅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 씨는 은신도 아니에요. 지금 구속돼 있어요. 구치소에 네. 있는데 자 불출석 사유서 공황장애로 못 나가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근데 약도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듣는 대학생들이 아파서 빠지면 아파서 못 올 수 있죠. 그럼 다음 주에 진단서 띄웁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제가 뭐 어떤 병으로 이 병원 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결 처리해 주십시오. 그럼 정유라 이 출석 문제 있잖아요. 이유 있음. 그럼 이제 병결 공결 해 주는데 최순실 씨 진단서 봤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왜냐면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검찰이 자 검찰청사 내에 의무실이 있다. 이 조사받는데 건강에 지장 없다. 수사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구치소에서 진단서를 떼서 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도된 바로는 그냥 안 나가나요? 보도된 바로는 그런 거 확인된 건 없고요. 네. 참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뭐 희대의 살인마 유 누구였죠? 유영철. 네. 뭐 그게 유영철이든 최순실 씨든 누구든 피의자 또는 범죄인이라도 지켜져야 할 인권은 맞고요. 그가 아프면 그 아픈 상태로부터 벗어날 권리도 있고 하는 거 충분합니다. 진단서 같은 거 뭐 요식행위라 할 망정 그럴 때 증빙의 수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취재기자들한테 저도 후배기자들한테 확인한 바로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요. 네. 뭐 맞춤법이 틀렸니 마냐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짤막하게 쓰여진 문장 구성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경재 변호인 또는 그 법률사무소의 누군가가 도움을 네.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 한 장으로 면탈될 수 있다면 네. 이 조항이 얼마나 역시 요 앞 질문하고 똑같은 연장선인데 네. 그 불응하겠다는 자기 의사 표현 한 장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네. 국회 청문회의 가치는 동사무소 무슨 저 주민 반상회보다도 못한 거죠. 네. 이게 스스로를 우리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화 처벌 요소는 강화돼야 된다. 다시 한번 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국장님 세 번째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 불출석 사유서에는요. 그 이제 자녀가 지금 네. 민감한 사춘기 이제 여고생이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난 못 나간다. 근데 어제 대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나왔는데 다 자녀 있습니다. 어제 재벌 총수들 손주 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 없는 뭐 가장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자녀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핑계죠. 뭐 인정해줘야 되나요?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으로 인정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분을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유도 안 되는 이유들을 네. 내세워서 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죠. 공황장애 이야기를 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영치 물품 보면 공황장애 약을 거기는 61분인가 들여왔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당뇨약. 당뇨약, 공황장애약 여러 두 가지 들여왔는데 최순실 씨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샴푸 같은 거 이런 것만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저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안봉근 씨도 뭐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을 밝히려는 생각이 있으면 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 미웠지만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의 명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한다? 네 그래서 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겠다고 나도 몸이 아프다 스탠트를 7개나 박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나왔다. 저는 뭐 최순실 씨나 안봉근 씨도 그러한 정신을 네. 갖고 일단 나와야죠. 그 불응 불참자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지내고 아마 3선쯤인가 국회의원 네. 3번쯤 했을 네, 걸요. 3선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3번쯤 한 사람이 국회에서 명령을 안 따른다면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자, 어쨌든 이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과 그 일가인데 그 일가에서는 오후 늦게 이제 장시호 씨만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불출석 사유를 하나하나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요. 우리 PD가 네. 빨리 좀 본론으로 들어가라. 청문회는 언제 하냐 그러는데 3부는 끝났고요. 4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홍은희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장기렌터카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